네, 안녕하세요. 국립장성수채원의 정진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립장성수채원은 방장산을 기반으로 해서 산림교육과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될 캠프는 가족 캠프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남 학생 가족 수당을 이제 활용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산림 교육 서비스를 캠프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무 속 작은 숲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숲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숲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만큼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본 다음에 가족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함께하게 될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산림 교육 전문가 선생님분과 같이 숲으로 떠나게 될 예정인데요.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을지 함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인사가 늦었는데 제일 하나되는 넘버원 신설이다라는 뜻의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거는 이제 산림청 산업공기 교육과 치유를 이렇게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선생님 나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는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 같다. 행복했고요. 손 머리 위로. 멈춘 이유는 배 앞에 있는 이 나무 때문에 멈췄어요. 발뒤꿈치는 이렇게 꼬집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죠? 바꾸면 발뒤꿈치에 굳은 살. 기와, 우리는 기와 알잖아요. 기와. 기와 대신에 이 굴참나무에 이 껍질을 벗겨주면 또 5년 정도 지나면 이 껍질을 다시. 이끼를 느껴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피톤치드가 나무는 내가 관리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서. 자, 여기는 국립장성숲채원이라는 곳이고요. 저도 이곳에서 간간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부터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26분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부 쪽에서는 다육이 식물을 심는 그런 코너였었고 두 번째 시간은 방장산의 대극길, 무장의 길을 따라서 숲속의 느낌을, 오감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늦가을에 어떤 그런 정취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산속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쌀쌀한 그런 기운이 도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민참여단 기자로 오늘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오늘 숲 체험하고 또 오감을 체험하는 그런 광경들을 카메라에 담아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